모방에 대한 전문가들의 태도의 진전. 과거에 모방은 일축되어졌다, 묵살되어졌다, 뭐로서 지적으로 힘들지 않은 행동이라고 아이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덜 발달된 성인들의 힘들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잖아. 그럼 모방은, 아, 별거 아니야, 모방. 모방 생각 못한 애들이 하는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여겨졌다. 그리고 이게 주어잖아. 여기 빙의 생략이지. 이거 중요. 비유도 와야 돼, 수동태로. 그래서 모방이 여겨지면서 모로써 되는 것으로. 분명히 더 열등하다고 여겨진 거야. 그럼 모방이 보여지면서 모로써 분명히 더 열등하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거 비교급이야 원래. 뭘된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근데 5R로 끝나는 거 inferior, superior 뭐 이런 거 senior 같은 거는 더된 말고 to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뭐 보다야 이거 된이야. 된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거야. 된으로 쓰면 안 되고 학습의 과정보다 분명히 더 열등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뭐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 내가 직접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학습의 과정. 이건 내가 직접 해보고 막 좋은 거로 여겨지는데, 모방은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19세기에 모방은 묘사되어졌다. 뭐로써? 되는 것으로서. 특징이 되는 것으로서. 여자들, 아이들, 미개인들. 그리고 더 플러스 여기 형용사잖아. 장애가 있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의 특징이 되는 것으로서 묘사되어졌다. 또안 좋게 인식이 되어졌다. 그리고 또, 그들 중 모두는 요거야. 자, 여기서 또 중요. 품이지. 봐봐. 여기 end가 있으면 됨이지. 이거 많이 했었지. 이거 중요해. 여기서 문장 끝났는데, 문장 또 이어지잖아. 그럼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접속사 안 쓰려면은 관계대명사 whom으로 써야 된다 이거야. 댐을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들 중 모두는 믿어졌다. Be unable to. Be able to는 할수 있다는데 unable이니까 할수 없는 거지. 대체로 할수 없는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들 스스로. 그리고 봐봐. 이 구문 서술형 대비. 중요. 봐봐. 여기 지금 쓸 데가 없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서 봐봐. 원래 자 동사가 say나 believe나 이런 거 think나 오고 대절이 와 그러면은 여기 일반인이 오고 그러면은 대절 그 가주어 준조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 첫 번째 사람들은 말한다. 에이미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대절 수동태 그냥 is로 써줘. 그리고 여기 동사를 수동태로 바꿔줘. 대절 고대로 써줘. 똑같이. 그럼 가주어 준조야. 수동태 됐어. 그 다음에 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대절의 주어를 맨 앞으로 빼 이렇게. 그리고 주절의 동사 있지? 요걸 수동태로 바꾸러 봐.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야. to like. 여기가 현재, 여기도 현재. 시제가 똑같으면 그냥 투부정사 쓰는데 여기가 과거잖아. 시제가 얘보다 하나 앞서잖아. 그럼 투부정사 시제 하나 앞선 거 뭐였지? to have pp지? 그럼 to have liked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에이미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에이미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진다. 에이미는 말해진다. 그것을 좋아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토대로 머릿속에 잘 넣고, 여기. 이거를 봐봐. 이거를 보면은, 봐봐. 원래 문장이 이거였어. 사람들은 믿었다. 그들 모두가, 여기선 내가 그, 품 아니고 댐으로 바꿨지. 사람들은 믿었다. 그들 모두가 주로 할수 없다고, 추론할 수 없다고, 뒤에 쭉 이렇게. 이 문장을 지금 가주어 준조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is로 그냥 쓰고 여기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지. 그리고 대절 그대로 쓴다 그랬지.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를 맨 앞으로 뺀다 그랬지. all of them. 그리고 주절의 동사를 수동태로 바꾼다 그랬지.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를 그냥 투부정사로 바꾼다 그랬지. 그래서 그들 중 모두가 믿어진다. 요거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이 여기 위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장이잖아. 이 문장 이렇게 주어 대절의 주어가 일로 왔어. 수동태로 바꿨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문장으로 다 바꿀 수 있게 자유자재로 연습을 해야 돼. 해갖고 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하지만 다음 세기의 초반에 태도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작하고 있었다. 태도가 시작하고 있었다. 변하기 시작했다.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네, 그지? 여기까지는 모방 안 좋아. 여기서부터는 모방 좋아 이거잖아. 그래서 however. 자, 그러면 1926년에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뭐이 F라는 애가 의문을 가졌다. 생각에 의문을 가졌다. 여기서 대절은 동격이야. 모방이 여기서 nothing more than 하면은 뭐뭐에 불과한 뭐뭐에 지나지 않는 단어였지. 그래서 모방이 그냥 그저 기본적인 본능에 지나지 않아 라는 생각에 의문을 가졌다. 아닌데 모방 되게 위대한 건데 왜 사람들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이렇게. 그리고 뭐뭐에 지나지 않다, 뭐뭐에 불과하다잖아. 이거를 only로, merely로, no matter tha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챌린지, 도전, 뭐 문제 이거 있잖아. 여기서 문제 제기로 봐도 돼. 이 도전은 해도 되고 이 문제 제기는 결국 이끌었다. 여기서 리드도 봐봐. 리드도 참 많이 나오는데 봐봐. 리드가 이렇게 쓰여. 리드 다음에 to, 여기서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동명사나 명사가 오겠지. 전치사니까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오형식으로 쓰여. 리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쓰여. 근데 리드 다음에 바로 투부정사는 이렇게 안 쓰여. 이렇게 두개 쓰인다는 거를 알아도.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리드가 있고 이게 투가 전치사야. 전치사 왔으면 어떻게 와야 돼? 이게 목적어야.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요거라고. 근데 동명사잖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으로 써도 되고 목적격으로 써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가 지금 이거 전치사야. 그러면은 이 문제 제기는 결국 이끌었다. 되는 것으로 이끌었다 이거잖아. 근데 이게 또 수동태네. 여겨지게 되는 것으로 이끌었다. 근데 이것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네. 그럼 요거부터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럼 이 문제 제기는 결국 모방이 여겨지게 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로써? 복잡한 표현. 그 뭐야? 지능의 복잡한 표현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오늘날 가주어 진주어. 오늘날 된문장이 널리 동의되어진다 이거잖아. 된문장 보면은 모방이 필수적인 특징이다. 지적인 종의 필수적인 특징이다 라고 널리 여겨진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콤마는 원이랑 동격이야. 이 원은 요거 특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모방이 지능 있는 종의 필수적인 특징이다 라고 널리 여겨지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허락한다. 그 종들이 살아남고 적응하고 진화하도록. 그리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거잖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노블 소설이 아니야. 새로운이야. 새로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은 주로 다룬다. 새로운 문제를 모함으로써 모방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술을 사람들의 성공적인 기술을 그들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유형의 모방은 또한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이득을 제공합니다. 돕는 것에 추가적인 이득. 근데 요거 헬프네. 동사로 따지자면 동사로 보면 목적어 쓰고 목적 보호 자리 투로 놔도 되지. 개인들이 배우는 것을 돕는데 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다시 이런 모방의 유형은 또한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이득을. 개인들이 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데 돕는 것에 추가적인 이득을 제공한다. 계속적 요법이지.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전체는 결국 증가시킨다. 그들의 가능성을, 생존의 가능성을 모함으로써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사회적 연대를.